의료 대란의 우려가 정말 심각한 현실화가 되고 있는데요. 응급실을 제때 가지 못해서 수술이나 시술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준비된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새벽에 환자가 병원을 혼자 찾아갔는데 응급실에서 안 받아주니까 거기서 119에다 신고를 한 거예요. 이런 사례들도 있고 또 출동을 했는데 복통이 심한 환자인데 병원을 찾지 못해가지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다가 결국은 다시 집에다 데려다 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전공의 후배들 또 사랑하는 우리 의대 학생들, 제가 33년 동안 대학병원에 있어서 이제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이거 그만하고 정쟁을 보다 큰 그림을 좀 같이 그려서 좀 제발 좀 들어와서 이걸 이제 멈추고 같이 이걸 해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국민들께서는 응급실 뺑뺑이로 희생을 당하는 이 와중에도 집권 여당은 뒤에서 응급실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뒷배 없으면 수술도 못하는 나라가 됐습니까? 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닌지 조사가 필요합니다. 윤리 제소까지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그 뭐 다른 조치들도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는 의견들을 최고위에서 이제 의견을 나누셨다. 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서일까요? 정치권도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요. 일단 여야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겠다. 이 부분에 좀 어느 정도 뜻을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낸 부분이 제로베이스, 그러니까 이제 원점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한동훈 대표가 26년도 유해안에 대해서 이거 단칼에 거절을 하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전향적인 입장으로 바뀐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뭐 저 지난주 여론조사나 제가 언급해 하면 갤럽 조사에서 어쨌든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평가로 나온 게 가장 높은 항목이 18%로 그 의료 문제였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현실을 외면할 수가 없죠. 정치는 정말 우리가 말하자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우리가 뭐 역사와 대화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다. 그러니까 당장 급하고 그다음에 여당 대표가 어쨌든 문제를 제기했고 여야 대표회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유하겠다 했잖아요. 그럼 대통령실이 반응하는 건 당연하죠. 대통령실이 고립된 섬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대통령실은 개혁의 의지를 갖고 이건 분명히 나중에 국민으로부터 평가받을 일이긴 하지만 국민들이 걱정하면 약간 유연성을 갖고 접근하는 게 맞죠. 그래서 저는 올해는 이미 이건 뭐 의사 그 저기 전형 일정이 확정됐으니까 올해 정원을 건드리는 건 이건 뭐 더 극도의 국가적 혼란이 오는 거고 최소한 내년은 우리가 제로 베이스에서 생각하겠다. 이 얘기는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여당 원내대표, 여당 대표 지금 공이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건 사전에 치밀히 조율된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어쨌든 여야 그러니까 의료 문제에 대한 출구 전략을 마련한 거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여당 대표로서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한 합당한 또 말하자면 응답을 받아낸 거고 더군다나 야당까지 여기 합세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제 공은 의료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실의 제안이 그나마 유연성을 갖고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 추석 전에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 나왔는데 그런데 이 제로베이스라는 게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게 완전히 이제 증언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영명 증언이라고 하잖아요. 영명은 아니겠죠. 백지화를 하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죠. 아니죠. 1500, 올해 1500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최소한 원래 하던 데에 대한 그것만 빼놓고 나중에 2000여 명에 대한 그런 증언은 얹히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이 문제를 논의하자. 저는 의사 의료계가 여기에 응답을 해줘야죠. 근데 이게 시청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명확하게 좀 끊고 가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게 제로베이스라는 지 뭐 방금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항상 그동안 대통령실의 입장은 의사들이, 의사단체들, 니들이 통일된 안을 갖고 오면 언제든지 그걸 갖고 대화할 수 있다라고 그동안 수차례 밝혀왔잖아요. 그 얘기와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얘기한 이 제로베이스 얘기와 다른 얘기냐 아니면 같은 얘기냐. 지금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얘기는 2026년 유해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그동안 줄곧 얘기해왔던 의사들의 통일된 안을 갖고 오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원점에서 대화할 수 있다라는 그동안 수차례 밝혀왔던 입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전향적 입장으로 돌아섰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제로베이스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분명한 표현이잖아요. 예. 더 전향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지금 여야 의정협의체를 여당 대표가 제안을 하고 야당도 이것에 화답을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거의 동시적으로 입장 표명을 할 때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야 의정 중에 여야 정은 지금 이걸 여야 의정 비상협의체를 하겠다는 그 의지가 명확한 것 아닙니까? 그 의지의 연장선상에서 제로베이스라는 표현이 나왔고 네. 대통령실에서 이 제로베이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또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윤 대통령께서 2,000명 증원만을 고집한다는 것은 가짜뉴스다. 가짜뉴스다. 라는 표현을 명확하게 썼어요. 그러면 이 제로베이스와 가짜뉴스라는 이 두 단어로부터 지금 대통령실의 의지는 충분히 그 톤이 전달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하고 의사들이 통일된 안을 갖고 오면 대통령실은 충분히 그걸 뭐 숫자에 집착하지 않고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라는 거죠. 오픈마인드로 논의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동안 계속 얘기해왔던 거잖아요. 그렇지 않죠. 그 분명히 강조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과거에 얘기할 때는 너희가 먼저 통일된 안을 가져와봐. 이런 정도의 태도였다면 지금은 다 열어놓고 논의할게.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좀 다르게 그렇게 해석을 들립니다. 하는 게 맞다. 예. 의료계에서는 네. 지금 참여를 할까요? 이 부분 어떻게 받아줄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뭐 합의안을 그러니까 그 앞에 제로베이스라는 키워드가 새로 나오다 보니까 거기다 의미를 굉장히 많이 부여하는데 저는 제로베이스라는 말 나오기 전에 한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합리적인 안을 가지고 오면 제로베이스 상태로 검토해보겠다라는 거예요. 합리적인 안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여권이 지금 용산이 추진하고 있는 의대 정원에 준하는 어떤 내용 안을 가져오면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의사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어요. 한 명도 늘릴 수 없다. 그렇죠. 2025년도까지 이거는 증원을 할 수 없다. 그렇죠. 뭐 2025년 증원, 26년은 고사하고 네. 25년 증원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상태인데 합리적인 안을 가져오면 제로베이스. 이게 말 하나 많아요. 그 무슨 얘기냐. 지금 제로베이스 얘기 나온 거는 결국은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립서비스. 행동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여권 내에서도 그래서 얘기 나오는 게 박민수 차관 경질 문제예요. 네. 의사들이 정부와 협상 과정에서 굉장히 상처를 입은 주역 중에 한 분이 박민수 차관이거든요. 예. 의세 발언, 의사들을 갖다가 저 새해 발언해서 논란이 됐었고 그다음에 만약에 의사들이 집단으로 휴진하거나 이러면은 비행기에다가 외국 의사들 실어 오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 상태입니다. 정말로 박민수 차관이 책임을 지려면 네. 본인의 발언에서 책임지려면 지금 본인이 사퇴를 하든지 아니면 외국에서 의사 비행기를 실어 와야 돼요. 그럼 박민수 차관 사퇴를 하면은 의사들 테이블에 그러니까 최소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의 테이블을 만들 의지가 있다면은 지금 국민들은 당장 응급실의 의료 대란을 걱정하고 있고 네. 나 교통사고 나면은 죽을지도 몰라라고 하는 정말 불안감 속에 살고 있는데 그걸 해소할 의지가 있으면은 최소한 박민수 차관 경질하고 대화의 테이블을 만들 노력을 한 상태에서 제로베이스 얘기가 나와야지 예. 그냥 말만 여야 의정 만들고 예. 합리적인 안 가져오면 제로베이스 고민해 볼게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네, 최 의원님. 예, 저도 뭐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작년 상반기에 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서 지금 현재 의대 정원이 3,058명인데 앞으로 511명을 더해서 3,570명으로 정원하겠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의대 국립대 평균 우리 의대생이 96명인데 네. 일본의 111명과 유사하게 된다. 그럼 기자들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500명을 늘릴 겁니까? 그 시기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작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복지부의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서 500명 정도 수준의 정원도 몇 년 할지는 모르지만 일단 25년도부터는 그 정도는 해야 되겠다. 특히 이제 필수 의료 분야나 취약한 지역에 의료 수급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갑자기 연말 연초 가면서 2,000명으로 갑자기 늘은 거 아닙니까? 자, 500명에서 2,000명이 늘었다는 것은 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작년 상반기 중에 했는데 몇 개월 사이에 늘었다는 것은 복지부가 그런 2,000명의 숫자를 낸 것이 아니고 뭔가 고위 측에서 오는 용산 쪽에서 2,000명이라는 숫자를 먼저 제안하고 그것을 밀어붙인 거 아니냐라는 지금 그 의혹을 우리 국민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에 대해서 대통령도 지난 국정 브리핑에서 명확하게 왜 2,000명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못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와가지고 의사들 보고 합리적인 안을 가져오라.
갑자기 2,000명이나 해놔놓고 의사들 보고 공을 넘기는 듯이 예. 이제는 당신들이 안을 가져오면 해볼 테니까 공을 넘겼다.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의사들이 테이블에 나오겠느냐. 그리고 당장 내년에도 지금 약 한 6,7,000명의 의대 1학년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교수님들도 부족하고 강의실도 모자라고 지금도 모자라는데 두 배 예. 이상 늘어가지고 어떻게 교육하는지 대한 대안도 지금 없다는 것 아닙니까? 대책이 매우 부실하다라고 알겠습니다. 이제 의과대학 교수님들이 증언을 하고 있는데 예. 이 상황에서 제로베이스라면 정말로 터놓고 내년도 정원부터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지 전공의들이 다시 대하의 테이블로 오지 않겠냐. 또 차관 정도는 갱질 정도는 해야 최소한의 어떤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여야 의전이 알겠습니다. 만들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죠. 참 이 전공의 생각 따로 또 의사들 따로 전문의 생각도 따로 대학 교수들 생각 따로 그러니까 참 의료계에서 통일된 안을 만들기도 사실상 뭐 불가능에 가깝고 참 어려운 난제에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좀 추석을 맞이해야 돼서 우리 국민이 얼마나 불안할지 좀 걱정이 좀 큽니다. 예, 이런 분위기 속에 국민의힘 인요한 최고위원의 한 문자 사진이 공개돼서 또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아, 예. 인요한 최고위원의 문자가 이제 공개가 네. 됐습니다. 화면 준비된 화면은 없고요. 아, 수술 청탁 정황이 담긴 문자가 공개가 됐는데 네. 인요한 최고위원은 이제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아, 집도위가 이제 동기이다 보니까 수술을 잘 부탁해달라라는 얘기였지 이게 뭐 수술을 잡아주고 이런 정도의 뭐 청탁이나 부탁은 아니었다라고 해명은 했습니다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걸 어떻게 좀 판단을 하고 계시죠? 아, 국민 눈높이에서는 사실 화가 났죠. 네. 이게 맥락이 어찌 됐고 또 그 인요한 의원의 어떤 그 의원의 어떤 해명 그대로 믿고 또 잘 모르는 사람이었던 목사님이었다고 얘기를 하듯 해명하는데 네. 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저렇게 누군가를 통하니까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인식을 준 거는 매우 부적절하고 그다음에 네. 저렇게 전화 노출을 저 하는데 제가 좀 하는 얘기는 저렇게 좀 은밀한 그러니까 좀 은밀한 얘기 할 때는 보안 필름 까면 되는데 네. 저걸 저렇게 좀 그렇게 다 공개한 것도 참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만 근데 중요한 건 이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게 인요한 의원이 저 뭘 부탁해가지고 이게 없는 수술을 만든 게 아니라 예. 저 자기가 잘 모르는 환자지만 어쨌든 이게 수술이 진행되니까 잘 해달라는 이런 얘기인데 근데 지금 지난번에 이제 누굽니까 김종인 의원이 열몇 군데를 돌다가 겨우 그 이제 치료한 거나 그다음에 얼마 전 김한규 민주당 의원의 부친이 응급실 뺑뺑이로 돌다가 이번에 돌아가신 거나 이런 것들과 이제 증폭되면서 이게 무슨 특혜 시비가 예. 붙는데 저는 이런 사안 자체를 저는 정치권이 좀 관리해야 되는데 예.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사실 이 문제가 그렇다고 또 특혜 시비로 가면서 지금 여러 가지 의료계와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과정에 예. 저는 사실은 이게 좀 방해가 되면 안 된다. 사실 지금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지금 응급실 뺑뺑이가 정말 위험해지면 그다음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중환자실로 갑니다. 예. 이건 의료계도 인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부적절하다고 비난의 화살을 하는 건 좋은데 이런 얘기들이 말하자면 의료계의 협상 문제로까지 비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짧게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래서 뭐든지 뭐 야권에서는 SNS에 약간 이걸 이제 뭐랄까요? 이 패러디 해가지고 아프시면 119 대신에 인요한으로 연락해라. 뭐 의료 상담은 인요한 의원에게 뭐 이런 전화번호까지 예. 공개를 해버렸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런 때일수록 또 집권 여당에 계신 분들은 더 특별하게 이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건 뭐 부지의 사실입니다.